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95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요나서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죠.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해방한 후에 나타난 선지자로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큰 물고기의 밥이 되었죠. 물고기의 밥이 되는데 요나는 죽지 않고 뱃속에서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큰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해변에 토하게 하고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순환이 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을까요?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설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설화가 아니고 신약 마태복음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인용되듯이 사실적인 이야기인 것을 신약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기록이 되는 주전 760년경이고요. 요나서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도 구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나는 선지자의 정치가였습니다. 원수의 나라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보내서 이방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이방 선교의 중요성을 요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대지는 두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2장 9절까지는 불순종과 환란. 불순종은 환란을 가져오죠. 두 번째 대지는 순종과 구원의 역사. 2장 10절에서 4장 11절 마지막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가져오죠. 요나서의 요절을 한 줄 택하면 1장 12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요절을 보면은 요나는 당시에 그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여기서 모든 선원들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니느웨를 다시 구원케 하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되죠. 이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퀴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했냐 이랬는데요. 1장 2절을 보면은 여러 성읍이 있지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 수도 서울로 가라는 말이죠. 요나는 어디로 도망치려 했나요? 했는데 1장 3절을 읽어보면은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물론 도망을 갈 때는 도망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죠. 3번 퀴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가 무엇을 만나게 했나요? 했는데요. 1장 4절을 보면 대풍과 폭풍이라. 대풍은 큰 바람이고요. 폭풍은 참 요동치는 바람인데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대풍과 폭풍을 만나는 것이죠. 대풍과 폭풍을 만나면 배가 전복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인데요. 요나가 탄 배는 바로 이 대풍과 폭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4번 퀴즈.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공들은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1장 5절을 읽어보면은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중도 물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듯이 결국 자기의 신들을 다 불러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만은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은 각각 자기 종파에 신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번 퀴즈. 위기 상황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했는데요. 1장 5절을 보면은 깊은 잠을 잤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울고불고 난리인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잠을 잘 시간이 했는데도 잠을 잤다 했죠. 6번 퀴즈를 보면은 사공들의 최종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나 했는데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신을 부르고 각자의 자기 신을 향해 기도했지만 소식에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삭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제비를 뽑기를 했다. 7번 퀴즈. 요나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할 때에 1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도망가지만은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퀴즈.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했나요? 했는데 오늘 요절처럼 1장 12절을 보면은 나 때문이라. 모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너 때문이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나는 그때 자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고 솔직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죠. 9번 퀴즈. 폭풍이 잠잠하게 된 후 사공들은 먼저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1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요나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요나는 어디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나요? 했는데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다. 회개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하지 않는데요. 죽음의 상황에 이를 때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면 좋을 텐데요. 사람들은 꼭 어려움을 당해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1번. 물고기가 어떻게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했나요? 했는데 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물고기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보는 것을 보고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2번. 요나가 하룻길을 걸으면 무엇이라고 외쳤나요? 했는데요. 3장 4절을 읽어보면 40일이 지나면 명하리라. 40일은 한 달 열흘인데요. 한 달 열흘이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외치게 됐습니다. 남이 망한다는 소리 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나는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죠. 13번 퀴즈.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했는데 3장 5절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 이럴 때 요나를 미워하고 요나를 잡아 가두고 오기 가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참 진실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죠.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왕은 조서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나 했는데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왕은 조서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15번 퀴즈.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했는데 4장 1절을 보면 심히 실하곤 하였다. 사촌이 논을 삼패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옛사람의 속담이 있듯이 참 원수의 나라가 망하지 않고 40일이 되면 망한다고 외치는데 망하지 않고 이렇게 안 망하게 됐을 때 심히 싫어했고 노했다, 분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원수가 잘 될 때도 박수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퀴즈. 요나는 사는 것보다 무엇이 낫다고 했나요? 했는데 4장 3절을 읽어보면은 죽는 것이 낫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자살은 절대 금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17번. 요나는 박농쿨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됐나요? 했는데요. 4장 11절을 보면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위에 박농쿨이 자기를 가려줄 때에 좋아했지만은 말라버릴 때에 다시 원망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박농쿨이 귀하듯이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면은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요나의 생각은 잘못됐다. 박농쿨보다도 니느웨 백성들을 더 가치 없게 여겼던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했는데요. 니느웨는 훗날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될 만큼 인구가 많았고 매우 번성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종교적으로 몹시 타락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도성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구원은 선민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원수의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호주머니를 털어보니 마침 백값이 있었고요. 백값을 주니 옳지 잘 됐다 하고 도망을 갔죠. 도망친 요나는 큰 물고기 밥이 되었고 3일 동안 수월의 고통을 맛봤다.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기절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거기서 참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뉴에는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몹시 분노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외침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지요. 또 죽는다고 해도 안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는 재미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요나의 다시 삶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적인 통치와 주권을 가지신 것을 믿고 또 선교의 중요성도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필요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선교의 중요성, 부활의 확증.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이세 가지를 확실히 깨닫고 요나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서를 청취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